준쟁 일본어. 안녕하세요. 준짱입니다. 오늘은 고도와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러한 일이 발생되거나 그러한 경우가 없음을 나타냅니다. 동사의 기본형에는 가까운 미래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앞의 일에 대하여 그렇게 할 것까지는 필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. 그럼 들어보고 연습해 보세요. そんなに心配することはないんです。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. わざわざ行くことはないんです。 일부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. 今日は掃除することはないんです。 오늘은 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. 明日の会議は準備することはないんです。 내일 회의는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